누리과정 영역별 문풀 1이 이제 저희가 푸는 문제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쉽기도 해요. 문풀 1은 이제 기본이 되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조금 쉬울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제 기본이 되는 문제라는 거는 되게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되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또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문풀 1부터는 정말 좀 잘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그리고 공부하기 좋은 이유는 뭐냐 하면 비슷한 문제, 같은 영역의 문제들끼리 어느 정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다른 문풀에서 풀어보셨을 때와는 달리 이렇게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를 좀 알 수 있게 이렇게 모여져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문풀 공부를 좀 잘, 문풀 1부터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풀 2, 3 이제 갈수록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비교적 조금 쉬운 반이 문풀 1 우리 요 반이랑, 그 다음에 이제 백제 반, 유아교육 개론만 모아놨으니까 아무래도 좀 쉬울 수 있겠죠. 백제 뭐 이런 반이 조금 쉬운 반에 속하지만, 그래도 이제 노량진의 다른 학원에서 이렇게 제 수업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문풀 들으러. 그런 경우에는 이런 이제 저희는 약간 쉬운 문제다 싶은 것들도 되게 어렵다고 막 그렇게 얘기 많이 하세요. 어렵고 이런 문제를 처음 봤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워낙 난이도 높은 문제를 많이 풀기 때문에 좀 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시험에서 만나면은 쉬운 문제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난이도가 올라갈 때도 선생님들께서 좀 이렇게 그렇게 겁내지 마세요. 이제 어려운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평가에 직면하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력을 자꾸 직면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고 문풀에 직면을, 아, 나 이거 모르는구나,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은 나중에 시험 붙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죠? 그 건강검진도 자꾸 이렇게 일정하게 받아야 이게 이제 건강 관리를 하게 돼요. 꼭 뭐 조기 발견하고 그런 것보다도 건강 관리를 정말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공부를 하물며 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평가 사례, 공부 이외에 다른 평가 사례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진짜 올해 시험 본 분들은 이거 정말 열심히 문제를 풀으셔야 합격의 지름길인 거예요. 자, 그래서 문풀 1부터 이제 서서히 드라이브를 걸어가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요거 이제 저희 무한답안지에다가 답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문풀 1, 2, 3 이런 거 다 하실 때, 이제 문풀반 하실 때는 실전 모고는 실전 모고 답안지에다가 쓰셔도 되지만은 이제 저하고 계속 공부하시는 문풀 공부하실 때는 이런 무한답안지에다가 답을 이제 연습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문제 하나도 모르는데 이래도 여기다가 써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여기 비포 사이즈예요. 자, 이 파일을 다 제가 인강에도 넣어드리는데 요거는 A4, B4에서 출력이 다 가능해요. 그런데 비포 사이즈가 진짜 실제 시험지 사이즈거든요. 실제 이제 평가원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센치 규정이 다 있는데 거의 비포 사이즈예요. 똑같진 않아요. 이게 센치 규정이 딱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비포 사이즈에도 출력하면 거의 비슷해요. 그 미세한 차이를 인지해서 틀려 막 이렇게 할 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포 사이즈를 출력을 뭐 이제 출력하는 출력소 이런 데 뭐 해주는 데 많잖아요. 그런 데 가서 출력해서 많이 갖고 계셔도 좋고, 저희 학원 사이트에 보면은 이제 그 수험서 몰 안에 또 묶어서 저렴하게 파는 그런 답안지도 있고, 기타 뭐 답안지 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텐데, 자,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이제 번호가 실제 시험하고 조금, 여기는 50문제씩 이렇게 풀기 때문에 번호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여기다가 문항 뭐 1에서 3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1번 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처럼 연습을 해보시는 거랑 그냥 막 이렇게 대충 연습 안 해보는 거랑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처럼 연습을 해보시고, 잘 아시다시피 여기 문항 번호만 여기다 쓰는 거고요. 일단 이제 문항 번호 요 나는 침범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답을 쭉 쓰시는데 이런 바깥에다가 쓰시면 안 됩니다. 바깥에 쓰시면 안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시험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은, 시험 문제를 풀어보시면 와, 여기 한
착하네. 사실 우리 이제 실전보고 같은 경우에 1번 안에 1, 2, 3번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이 안에 다 맞춰서 쓰는 게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 저처럼 이제 막 모조리 다 서술씩 내고 이러는 경우에는 칸이 모자라요. 그래도 맞춰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 시험도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저희하고 이지선 유아명에서 보는 시험만큼 서술이 많지는 않은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막 선생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서술식이 많은데 저랑 같이 공부를 하다가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더니 이게 뭐야 시간이 남아 막 그런 얘기 많이 했다고 하세요. 선생님께서 시간이 모자랄까봐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저랑 같이 연습하시면 시간이 남아요. 그리고 이제 서술도 뭐 쓰다가 말라는 거야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진짜. 그래서 근데 이제 평소에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시간 절대 안 모자랍니다. 논술도 그렇고 교육과정도 그렇고 우리 문제가 더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모자라면 이렇게 두 줄 갈라서 쓰시는 거 그거 이제 제가 개인지도 하다 보면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줄로 깨끗하게 지금 저는 약간 삐뚤삐뚤한데 선생님들은 더 반듯하게 이렇게 그어가지고 쓰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요 안에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여기 이제 가능하면 여기 침범 안 하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지울 것 같으면은 여기다 이렇게 두 줄 그어가지고 여기다가 입니다. 뭐 요렇게 이제 고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여기서 이제 다 끝나야 돼요. 1번 문제는 여기까지 다 끝나야 되고 아무리 쓸 게 많아도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여기다가 1에서 3번을 풀었다. 만약에 여기다 1에서 3번을 여기다가 풀었다. 그럼 1에서 3번이 여기까지 끝나야 돼요. 그죠? 1에서 3번이 여기서 끝나야지 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일로 막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근데 그게 머리로 알고 있어도 쓰다 보면은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여기까지 이제 막 깨알같이 썼어요. 선생님들께서 여기다가 이제 깨알같이 뭐뭐입니다 막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써야 되는데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쓸 말이 더 있고 키워드도 더 써야 되는데 여기까지 쓰고 끝내버리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줄에 맞춰서 끝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감을 좀 길러야 돼서 이거를 자세히 이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금부터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펜이든 연필이든 뭐 이런 것들도 나한테 맞는 걸 좀 정해야 되는데 답안지에 쓸 때는 지금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연필로 연습하셔도 되겠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까만 볼펜으로 쓰셔야 되니까 이제 뭐 연필이 주는 그 안도감이 있잖아요. 지우개로 지울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답 쓰는 게 지금 훨씬 편하시다면 우선은 연필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까만 볼펜으로 바꾸셔야 되니까 볼펜도 이 볼펜 저 볼펜 다 써보시고 나한테 이제 맞는 걸로 하시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실전보고의 경우에 이런 연습 문제는 이제 50번까지 있으니까 번호를 알아서 정하시면 되고 이제 그 실전보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시험장 문제처럼 돼 있는 거 그런 실전보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고 문제에다가 밑줄 긋고 동그라미 하고 이렇게 해서 실수 없이 읽으셔야 되고 근데 문제를 읽으시는 과정에서 실수가 일단 되게 많아요. 빼먹고 읽고 막 이렇게 출제 의도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내 맘대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어떤 단어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의식해서 쓰고 막 온갖 실수 유형이 다 있어요. 문제를 읽을 때.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읽는데 실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제 문제지에다가 답을 옮겨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지에다 답을 옮겨 쓰고 그 다음에 답안지에 옮겨 쓰는 과정에 또 실수가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방황을 하시는데 이 답안지에다가 옮겨 적으실 때 이제 일단 문제 어떤 유형들이 있냐면 문제지 있잖아요. 시험지. 문제지에다가 답을 쓰시는 거예요. 문제지에다 답을 다 쓰고 그래서 문제지에다 답을 쓰고 이제 답안지에 옮겨 적는 경우가 있어요. 답안지에 이렇게 옮겨 적는 경우가 있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문제지에는 안 써요. 문제지에는 안 쓰고 그냥 곧장 답안지에 바로 옮겨 적는 경우가 있어요. 답안지에.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크게 추천은 안 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저하고 개인지도하고 이런 선생님들 보면은 문 답안지를 여러 가지 형태로 저한테 써서 버전을 달리해서 저한테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보면은 이게 이제 곧장 답안지에다 옮겨 적는 경우에는 오늘 왠지 답이 선생님 이상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은 왜 평소와 다르게 문장도 이상하고 왜 이렇게 실수가 많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이제 내가 잘 쓰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바로 답안지 옮겨 적었더니 이래요.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시험지에다가 안 쓰고 답안지에다 바로 적으셨어요? 이러면 아무래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시간 절약하려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하고 문제를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신 분들 치고 시험장에서 시간 모자란다는 얘기는 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다 시간이 남아요. 우리가 워낙 트레이닝 막 서술 엄청 쓰기 때문에 시간이 절대 안 모자랍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시험 연습을 하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저는 이거는 추천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선생님들을 겪어보니까 시험지를 읽고 곧장 답안지에다 쓰는 분들 치고 실수 없는 분은 저는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추천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법. 자, 이거는 이제 요 방법은 얘기를 했으니까. 자, 문제지에다가 답을 먼저 쓰고 답안지에다가 이제 쓰시는 경우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은 한 문제씩. 한 문제씩 옮겨 적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1번부터 8번까지 끝까지 풀고 옮겨 적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요거는 또 추천을 안 해요. 왜냐하면 끝까지 옮겨 적는 경우에 이게 처음부터 쫙 풀고 끝까지 이제 풀고 1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옮겨 적을 때. 그러면 1번부터 8번까지 너무 치열하게 풀잖아요. 그럼 8번까지 풀면서 1번을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시험지에다가 꼼꼼하게 똑같이 써서 옮겨 적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적고 답안지 쓸 때 조금 수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력이 되게 좋은 선생님인데 답안지가 너무 엉망인 거예요. 이 선생님 실력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선생님 이거 왜 이래요? 이렇게 어떻게 푸셨어요? 제가 이제 푸는 방법, 답 쓰는 방법 이런 걸 역추적해가지고 대화를 해보니까 1번부터 8번까지 풀고 옮겨 적은 거예요. 그럼 시험지 사진 찍어서 제가 한번 보내보세요.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풀었나? 그랬더니 시험지를 듬성듬성 이렇게 키워드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8번까지 싹 풀고 1번부터 새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다 갔어요. 또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니면 끝까지 풀고 옮겨 적으려면 정말 똑같이 적어야 돼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실수가 좀 많았어요. 선생님들이 모든 버전을 한번 나한테 실험을 해보세요. 제 생각하고 선생님들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많은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선생님들께서 실험을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풀고 가는 경우에 1번부터 8번까지 이제 시험지에다가 대충 풀잖아요. 그리고 8번까지 풀면서 1번은 잊어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디테일한 왜 키워드라든가 디테일한 힌트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래서 8번까지 싹 풀고 1번으로 가서 새로 쓰려 그러면 이제 막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뭐 두 가지를 쓰라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쓰고 막 너무 희한한 실수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끝까지 푸는 건 좀 그렇고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한 문제씩 푸는데 이 한 문제의 의미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 한 문제의 의미가 진짜 한 문제. 진짜 1번, 2번, 3번 요런 식으로 한 문제 한 문제씩 옮겨 적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번 여기 안에는 1, 2, 3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한 문제씩 옮겨 적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1번 안에 있는 1, 2, 3까지는 다 풀고 옮겨 적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실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단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은 단점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 장점은 어떤 게 있냐 하면은 문제를 풀었잖아요. 문제를 풀었으니까 기억이 안 사라져요. 바로 옮겨 적으니까. 그럼 문제를 풀고 답안지를 옮겨 적을 때, 답안지 옮겨 적을 때 한 번 더 점검해요. 쓰면서 이렇게 에러가 잡혀요. 그 옮기는 과정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일 실수가 많은 게 문제를 읽을 때 너무 실수가 많아요. 근데 그것도 실수했어. 나 실력은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이 좋은 분들은 실수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뭔가 당황하고 막 이제 좀 실력이 좀 부족할 때 실수를 하는 건데 자,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푸는 게 실수는 제일 적은 걸 봤는데 시간은 오버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의 선택이에요. 연습을 해서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답안지를 그래서 지금부터 써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 답안지에다가 선생님들께서 답안지에다가 잘 안 쓰시는 경우도 많아요. 막 개인지도 하는데도 시험지에다 풀어갖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런 선생님들도 계신데, 뭐 이제 제가 그래서 첨삭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실제 답안지에다 쓰는 거랑 시험지에다가 막 쓰는 거랑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꼭 답안지에다가 지금부터는 나는 못 쓰는데요. 못 써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답안지에다가 깔끔하게 쓰는 연습을 해주시고, 제가 나중에 이제 합격생 답안지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써요. 이렇게 줄도 딱 맞춰가지고 깔끔하게 쓰는 연습부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풀, 이제, 요 문풀이 이제 뭐, 벌써 3회차고, 이제 뭐, 이제 하나하나 개강하고 또 종강도 하나하나고 그렇게 할 건데, 자, 선생님들께서 이거 답안지에다가 실제로 쓰는 연습을 지금부터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오늘 좀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또 이제 이런 얘기를 듣기 싫은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왜 강의를 들으려고 클릭을 딱 했는데, 문제는 나중에 풀고 막 다른 얘기를 많이 하면은 이제 수험생들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의 그 민감한 마음을 좀 헤아려 드리려고 많이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려고 클릭했으면 진짜 문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시험과 관련된 거, 선생님들의 시험에 도움이 되는 얘기 아니면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드리고 이런 거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일단 끊을게요. 일단 끊었다가 잠시 쉬었다가 1번부터는 조금 이따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